네, 입센조 조홍천 민주당 의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조홍천입니다. 네, 아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? 아, 예. 선거운동 안 하고. 어, 선거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나 보네요. 어,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. 예, 뭐 지금 뭐 사정이 별로 여의치 않아가지고 예. 엄청 뛰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양해 좀 해주십시오. 아무튼 이 인터뷰 끝나자마자 날계란 하나 깨서 드시고요, 의원님. 네네, 죄송합니다. 네. 자, 좀 심각한 문제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이 되게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.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두고 참 이 분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지켜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. 예, 그 뭐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는 뭐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것들과 궤를 과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예, 대부분 공감하지요. 근데 그 TPO가 좀 맞았나? 시간, 장소, 상황. 오. 예.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때와 장소, 형식, 절차 이런 것이 맞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. 어떤 점에서 그,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까? 뭐 지금 때로 따지면은 지방 권력을 두고 백척 간두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전시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예, 예, 예. 이럴 때는 뭐 정말 전부 다 한 몸이 돼가지고 다 나가서 저도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돼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네. 근데 뭐 누구는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또 뭐 특정 세력에 대해서 나가라 어쩌라 하는 거는 사실은 당내에서 충분히 구성원들과 논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공감대를 이루는 함께 가려는 노력을 미리 좀 해야 됩니다. 네, 네.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. 예, 아무리 맞는 소리라도. 예. 예. 그래서 파열음 같은 게 좀 일어나고 하는 것. 선거를 며칠 앞두고. 그래서 야당 쪽, 야당이란다. 여당 쪽에서는 네. 그 틈을 파고들고, 네. 이제 분열을 또 꾀하고, 그런 빌미를 주고, 그러면 우리 당 지지층에서는 또 공격, 특정 쪽을, 박지원 위원장을 또 공격을 하고,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. 이런 게 참 안타깝죠. 박지원 위원장 뭐 미루어 짐작건대 이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선거는 목전인데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. 이게 좀 분위기가 일신이 되고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런 접근법이 좀 나이브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국민들께서는 뭐 선거 임박해가지고 뭐 읍소 전략, 삼보일배, 무릎 꿇기 아 저것들 또 저러네. 별로 뭐 인정 안 해주시죠. 네. 근데 또 실제 어제 박원근 대표가 이게 호소력 없을 거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. 박지원 위원장은 정말 진정성 있게 지금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진정성 있을 뿐더러 행동까지 수반된 그런 사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내의 어떤 논의 예. 그리고 동의 과정 이런 것이 생략이 돼가지고 예. 동조자가 지금 거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혼자 지금 툭 튀어나온 거죠. 지금 586 형태는 그렇다 치고요. 지금 박지원 네. 위원장은 최강욱 의원 징계권 같은 경우는 비대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던데 네. 일단 비상징계 권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선거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예. 굉장히 그 비상 상황에서 그 평소에는 저 최고위 또 혹은 비대위가 예. 그 당 윤리심판원 같은 걸 거치지 않고 예. 바로 예.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당헌에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비대위원장의 정권이 아니라 비대위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? 제가 지금 저 비대위인지 비대위원장인지 예. 지금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예. 비대위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예. 공동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예. 윤호중 위원장과
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 합의 절차가.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비대위에. 그렇죠. 근데 만약에 회부는 했는데 비대위에서 결론을 못 내버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지금은 비대위가 5월 13일 이후로 지금 열리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권한을 비대위원장들에게 위임을 해놨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그러니까 두 분 비대위원장들이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. 어, 예. 근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, 윤리심판원에, 그러니까, 비상징계 절차가 아니고 통상적인 징계 절차로 가기로 저번에 비대위에서 결정을 한 적이 있죠.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바꾸는 것, 비상징계로 바꾸는 것에 예. 대해서 합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. 아, 그렇게 본다. 그럼 마지막으로 네.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지방선거 투표일 전에 징계를 했다고 치죠. 그러면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? 글쎄요. 지금 뭐 지방선거 전에 그런 게 뭐 어떤 영향을 크게 주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아, 그렇게 보시는 예. 거고. 사실은 뭐 지금은 중앙 정치가 지방에 저희 뭐 난항지만 하더라도 뭐 누가 징계를 했다더라 우리 이렇게 반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구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아, 현장에서 느낌이 그래요. 네네 결국은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 뭐 정말 지역을 샅샅이 훑으면서 눈 맞추는 게 더 중요하지. 뭐 정말 저도 뭐 박지원 위원장 뜻에 다 공감하고 평소에 당내에서 같은 목소리 낸 사람입니다. 네.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동지들 한 명이라도 더 살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예. 근데 어떻게든 열심히 뛰어야죠. 같은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그 박지원 위원장하고 비대위 이제 함께 해오셨잖아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바로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. 네네. 박지원 위원장이 뭐라고 할까요? 박지원 위원장이 민주당의 지금 그 상황을 뭔가 진단하는 그 시각이라든지 심각한 정도 이걸 어떻게 느끼셨어요? 사실은 뭐 그렇게 물으시니까 작년 그 4.7 재보궐 패배 이후에 네. 4월 8일부터 사실은 저는 당의 무능과 위선, 오만 독선 이런 데 대한 반성 쇄신을 제일 크게 요구를 했지요. 예. 그랬다가 엄청나게 네. 우리 지지층들로부터 비난받고 뭐 문자 폭탄도 네. 엄청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. 네. 결국은 그때 못하고 대선까지 왔고 또 대선 패배 이후에도 비대위 안에서 대선 패배 원인 분석 또 여기에 대한 그 반성 뭐 이런 것도 요구를 했는데 차일피일하다 지금까지 밀려와가지고 결국은 또 시기를 놓친 거예요. 네네. 저도 엄청 답답했습니다. 근데 외부에서 온 박지원 위원장이 뭐 저보다 몇 배는 더 답답했겠죠. 결국은 이런 것이 제대로 그때그때 적시에 되지 않아서 이게 쌓여가지고 네. 결국은 민주당이 말로만 반성하겠다, 말로만 뭐 퇴진하겠다, 말로만 내려놓겠다 하는 것 때문에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것 아닌가. 네.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 아닌가. 결국은 당 지지율을 올려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. 네. 그러면 나름으로서는 할 수 있는 내가 이 당에 들어온 이유가 이건데 그러면 나로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수한 그런 충정에서 지금 이런 기자회견도 하고 발언도 하고 하는 건데 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. 또 그 뜻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알겠습니다. 하는 건데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충분히 당내에서 논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그런 절차. 예. 그다음 TPO 같은 것들이 좀 안 맞는 게 조금 아쉽다. 만약에 제가 비대위가 계속 열려가지고 옆에 함께 있었더라면은 예.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언을 하고 또 만약에
어저께와 같은 그런 파열음이 저는 뭐 현장에 없어서 언론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. 그런 것이 사실이었다면 예. 일단은 뭐 중재는 좀 했겠지만 결국은 비록 설익었지만 그래도 대의에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박 위원장 편을 들었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. 법무부에 네.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. 일단 좀 총평부터 좀 해주세요. 어떻게 평가하세요? 예, 뭐 결국 뭐 왕장관이 되긴 되네요. 보니까 제가 예. 예, 시선 집중 나와가지고 맞아요. 예. 왕장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예, 이게 뭐 저 검증이란 거 또 조난 자료 뭐 한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. 과거 그 아요라고 있잖아요. 네. 아요. 예, 인텔리전스 오피서. 뭐 국정원 그 저기 뭐 이제 요원들이 저기 뭐 들락거리고 했을 때 이제 많이 나왔던 단어죠. 예, 예. 뭐 정보 경찰도 아요라고 합니다. 네. 예, 그 검증하는 아요들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그 차관급 뭐 이런 분들한테 검증 시절 되면은 혹은 또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조난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그걸 써요. 이제 써가지고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예. 한 번씩 전화드립니다. 잘 써드렸습니다, 제가. 그래요? 예, 예. 아니 그럼 뭐 식사 한번 하자, 뭐 이렇게 하고. 이야.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위세를 누렸죠, 그분들이. 오. 예. 그러면 그러니까, 그 위세를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로 이동해 간다는 겁니까 그게?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. 뭐 수사지휘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법무부에서 이제 타부처의 차관급이 되려고 하는 실국장, 실국장들에 대한 뭐 개인 정보뿐만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잘 봐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예. 굉장히 전반적인 위협적인 그런 일상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단장은 뭐 비검사로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중간 보고 안 받고 사무실도 다른 데 설치한다 이렇게 3대 원칙을 제시했다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하세요? 아니 뭐 메타버스 시대에 뭐 사무실이 어딘지 그게 뭐 무슨 상관이고 예 뭐 수사지휘하는 부서에 인사정보가 집중되는 게 문제지 언제 보고받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? 검사가 뭐 단장이 되든 말든 최고 저 책임자가 장관인데요. 네. 그리고 인사정보란 게 대부분 그 수집할 때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동의 안 하면은 영장이 필요한 거거든요. 오, 예, 예, 예. 그렇잖아요. 영장이 필요한 정보가 수사 지휘 부처에다가 전환된다는 거. 그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습니까? 아, 그렇게 봐야 그리고 됩니다. 예. 실무자들은 차이니즈 월을 친다. 그러니까 정보 교류가 차단된다. 근데 그 뭐 차관이나 장관 이런 책임자들은 그 차이니즈 월 그 위에 있거든요. 그렇죠. 수사와 인사 정보가 호환되죠. 이걸 어떻게 말할 거예요?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짧게 그러면 예예 예, 예. 아니 말씀 예. 예 말씀 이어주세요. 예. 그래서 경찰의 국정원 국내 정보와 또 국수본이 한꺼번에 간다고 했을 때. 예. 그러면 국정원에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사를 다 한다고 하면 그거 납득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결국은 그 차이니즈 월 위로 경찰청장이나 그 최고위직이 있기 때문에 예, 예.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저는 그 문제를 항상 얘기를 했던 거죠. 알겠습니다. 네.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그 세밀하게 좀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. 오늘 인터뷰를 네.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유 뭔가 네. 뭐 관수 잘하시고요, 위원님. 아유 뭐 지금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선거 끝나면 스튜디오로 예, 예. 나가겠습니다. 네네 지금까지 네.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